아까 유즈맵 입문한다는 사람 어디 갔냐? 유즈맵으로 입문해도 되나요? 물어본 사람. 야 이거 입문해 이거. 이거 어때 이거? 응? 아니야 초반에 좀 짰어. 아니야 먹어봐 일단. 이거 입문하자. 이걸로 시작해. 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화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식량 억제, 소음 억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약간 그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식욕 억제제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식욕 억제제를 먹고 나서 하루에 지금 치킨을 6마리씩 먹어요. 식욕 억제제를 먹고. 그러면 살이 빠지겠냐고. 해결이 돼?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식욕 억제제를 먹고 하루에 치킨 6마리씩 먹으면 그게 맞아? 네, 이거 최고 단위입니다. 살이 빠질 수도 있다고요? 하루에 10마리씩 먹다가 6마리 먹으면 빠진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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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으라고 비유해줬는데 그거를 또 이악 물고 그렇게 빠질 수도 있죠. 에? 맨날 10마리 먹다가 그럼 빠질 수도 있는데요. 야, 너는 숨 쉬다가 지나가던 자동차가 바퀴에 튕겨나간 돌멩이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 그거하고 뭐가 달라? 어? 가정으로 하면 뭐가 다르냐고. 제시가. 똑같이 말하면 대충 그냥 찰떡같이 아크크하고 아크크 레알 해줘야지. 거기서 그럼 어떻게 해? 알았죠? 다시 얘기할까? 다시 얘기하면 받아줄 거야? 나 다시 얘기한다. 다시 얘기한다. 알았지? 어? 야 얘기할 테니까 이제 크크 해주는 거야. 알았지? 자 간다. 하나. 치킨 먹고 싶다. 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레알크크는 뭐야? 야 얘들아 아무 말도 안 했어. 뭐가 레알크크야? 얘들아 내가 말을 하면 하라고 했지 말을 안 했는데 왜 레알크크가 바로 나? 정말 이들은 훌륭한 투수들이야. 내일 치킨은 못 먹고 돈가스 맛집 갈렵니다. 크비배님은 상상 치킨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 누구였지? 최근에 그 유튜브 보다가 본방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긴 하는데 그분들이 왔다가 좀 약간 충격을 받고 있지 않을까 지금? 아! 유튜브는 이런 맛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크크 막 이러고 있지 않을까 지금? 이상하다. 유튜브는 맨날 되게 자신만만하고 한 판 한 판에 완벽한 자기만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클리어하는 모습밖에 없었는데 본방에 와보니까 본방은 크크 헛소리도 많고 많이 터지네. 아, 상상했던 맛 그 맛이 그대로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너무 만족 중 별 다섯 개. 아 이상하다. 리뷰가 별 다섯 개가 아니었는데 이 집 가게 맛이 별 다섯 개가 아니었는데 내 입맛엔 너무 잘 맞는 가게였다. 댓글 조작. 야 인마 무슨 댓글 조작이야. 댓글 리뷰가 별이 하나였는데 와서 먹어보니까 별 다섯 개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무슨 그거야? 영화? 그거? 뭐였지? 그거 있잖아. 그거 무슨 영화였지?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막 하는 그거 있잖아. 나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그거 그 짤만 봐가지고.
왜 장사가 잘 되는데 하는 거. 북한 직업인가? 아래 위에 맞고. 잠깐만. 제게 세 가지 능력이 있다면 첫 번째는 망치로 풀스윙을 때려도 사람이 죽지 않는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싶고요. 제가 두 번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완급 조절된 풀스윙 망치로 당신의 기억을 잃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싶고요. 세 번째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억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예, 다단 히트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싶네요. 최면 어플? 야, 최면 어플은 안 돼. 최면 어플은 안 돼. 그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논란이 있다. 최면 어플. 예, 우리들의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이템은 함부로 그 세간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상상력이 자극되는 그런 아이템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이제 최면 어플 뭐 이런 거 하면은 사실 뭐 순수하게 생각을 백날 백고 저도 다들 야한 거 생각하잖아. 최면 어플 하면 야한 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맨인블랙 아니죠. 야한 거 생각하죠. 아 미친 돼지 왔다. 안녕. 그래. 아 내가 저 말하고 싶었어. 최면 어플을 실제로 판매를 하잖아? 그러면은 더 문제야. 니들 최면 어플 출시하면 난리날걸? 난리날걸? 최면에 성공하셨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겠습니까? 현재 상태 유지에는 프리미엄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프리미엄 서비스 분당 33,000원 몇 분 결제하시겠습니까? 막 이런 거 뜬다고. 최면 어플이잖아. 어플리케이션이면 그 정도 나오지 않겠어? 근데 더 열받는 거 10분 결제했는데 딱 이제 연장 들어간다 10분 연장 하고 삑 하고 버튼 눌렀는데 갑자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미엄 그 윗단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해당 버전에서는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비적용 대상입니다. 끔찍해.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올까봐 끔찍해. 슬롯머신 안녕하고요. 예, 안녕입니다. 이제 그 슬롯머신 당분간 폐장했습니다. 이번에 출혈이 너무 커서 폐장했습니다. 광안리까지 가서 노래 불러야 되는 저의 미래를 보고 나서 폐업했습니다. 돼지노, 그동안 돼지노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새로운 그걸로 돌아오겠습니다. 뭘 새삼? 야, 너에겐 뭘 새삼일 수 있지만 나에겐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어. 나에겐 충격적인 하루였다고. 그 버튼 한번 잘못 누른 걸로 야, 그 버튼 하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지 알아? 네가?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저기 노래방이나 갈걸. 왜 장소를 바꿔가지고
아니 왜 장소를 바꾼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이없네. 야, 왜 장소를 바꾼 거야? 어? 아니 야 왜 장소를 바꿨어? 생각을 해봐. 왜? 왜 바꿨어? 왜? 식상할 것 같아서? 야 식상하면 어때? 요즘 같은 세상에 아는 맛이 맛있다고 아는 맛 두 번 먹으면 되잖아. 노래방 두 번. 왜 그랬어? 그랬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랬을까? 사람은 후회를 하는 동물입니다. 아시죠? 다 후회를 하는 동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니까. 응. 그렇게 갔다 레인저는. 그렇게 레인저는 갔다. 왜 하고 있어요? 뭔 노래였지 이게? 야 망했다. 레인저 중간에서 죽었다. 야 이거 커버해준다. 커버 뒤커버 뒤커버 해줘. 괜찮아. 벽 있어. 벽 있어. 벽 있어가지고 뒤커버 가능. 뒤커버 가능. 야 발리 더 지어가지고 막았다 이거. 발리 더 안 지었으면 못 막을 뻔했다. 아 응급실이었구나. 남자들 응급실 되게 많이 부르지 않냐 노래방 가서? 나는 응급실 노래가 너무 그 좀 쉬운 편이어가지고 잘 안 부르긴 했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음을 부르는 걸 또 좋아하는 남자들은 응급실 중독된 사랑 이런 거 잘 안 부르거든요. 그런 거 잘 안 부르고 이제 주로 가가지고 약간 좀 오기를 부립니다. 아 오늘 뭐 부르지? 나는 항상 부르는 레퍼토리가 있으니까 일단 에일리 보여줄게? 뭐 이런 거 부르고 아 망했네요. 레인저가 한 마리도 안 남았네요. 에일리 보여줄게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야 뭘 보여준다고. 어?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 지금. 어? 솔저? 솔저로는 진출도 안 돼. 초비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진출을 아예 못해 이건. 야 이거 근데 망했는데? 지금 풀링을 해줘야 되는데 풀링을 해줄 유닛이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거는 먹어라. 에라 모르겠다. 야 잘 모를 땐 이게 짱이야. 풀링의 레인저보다 더 효과가 확실해. 풀링 효과 확실. 아 이런 풀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박하죠? 어떻게 시간을 끌려면 이거라도 해야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좀비를 잡으려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었어. 신개념 풀링이야. 소음 풀링. 아예 발리가 많아가지고 안 뚫릴 겁니다. 안 뚫릴 겁니다. 안 뚫릴 겁니다. 에이 안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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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뚫립니다. 이 정도는 안 뚫려요. 야 잡아. 순아 일로와. 어쩔 수 없다. 이번 판의 전략은 또다시 새로운 전략이다. 새로운 전략이야. 매판 새로워. 알았어? 매판 새로운 전략으로 가는 거야. 뭐죠? 뭐죠? 하피가 와가지고 방금 이상한 짓 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뭐죠? 아니야 수나 모아. 수나 모으고 정면에서 오는 웨이브를 여기서 막아야 될 것 같아. 이번엔 진출 못할 것 같아. 이번에는 진출각이 안 나올 듯. 느낌이 그래. 이번엔 진출각이 안 나올 듯.
아 이거 힘드네 이번판 저판보다 더 힘든데 어떡하지? 어떡하냐? 각이 안 보이는데 이번판 진짜로? 좀 더 템포를 천천히 간다? 아 진짜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가봐 한번? 진짜 천천히? 그래 야 진짜 천천히 가는 것도 방법이야 어렵게 생각하지마 천천히 가봐 그러면 그래 천천히 간다 이번판 천천히 간다고 했습니다 갈게요 네 천천히 가요 기다려보세요 사실 보기보다 발전하기 시작하면 할만한 맵수도 있잖아 순나도 더 뽑고 발리스타도 더 지어야 돼 앞에 여기 막아야 되잖아 돌벽도 지어야 되는데 여기 정면은 돌벽을 바꿔줘야 되는데 자 사이드부터 정리 원래 다 그런 거야 원래 다 그런 거야 자 사이드부터 빨리 정리해 그렇지 자 사이드 정리 끝났고 한 마리만 이리 들어가봐 모르니까 중앙쪽 초비랑 이런 애들 미리미리 정리해봐 분명히 중앞에 초비 난리 낼 거고요 여기에 총타 하나 올라가 왜냐면은 라인이 워낙 뒤에 있으니까 총타가 올라가도 될 거예요 자 총타 올라오는 동안에 스나 라인 잡으러 가야지 이제 스나 라인 잡으러 가야지 총타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까는 총타가 없었잖아 이번엔 총타가 있고 총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어메이징 하잖아 근데 인컴이 너무 난데 망했다 스나 4명을 아래로 와 그냥 아래 위로 이럴 거면은 차라리 맵 안에 있는 거 정리해주는 애들도 필요해 안쪽 정리 자 정리할 때 스나이퍼는 넓게 펴 자 총타 믿어줍니다 하이레벨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초비나 이런 애들 아직 맵 안에 정리 안 된 애들 있으면 걔네들 먼저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마리는 넓게 피고 들어가고 테슬라 올려주고 이렇게 테슬라 올려주고 다시 넓게 피고 잘 막아줄 것 같죠? 잘 막을 것 같은데? 총타의 힘으로? 총타 빠와? 총빠? 총타! 쥐잉! 한 발 더! 브링! 한 발 더! 브링! 예, 조건 드십시오. 네, 이게 11루에요. 살려주세요. 아, 미안합니다.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는 스나들은 안 돼요. 살려주세요. 미안해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얘네 좀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네 마리 중에서 그래도 두 마리 살았으면 됐다. 이건 버그. 아래 풍차 시켜라, 풍차. 풍차 시켜야 된다, 풍차. 야, 풍차 시켜라, 풍차. 풍차 시키라고, 풍차. 그렇지. 맵이 역겹네요. 없겠네요. 자, 농장부터 빨리 올라갑니다. 스나이퍼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카피 잡으면서 갑니다. 자, 농장 빨리 올라갑니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성장 자체는 빨리 따라 올라갑니다. 스나이퍼 계속 뽑고요. 다음 집터를 빨리 올라가 줍니다. 식량이 부족하네. 지금 옮깁시다 빨리. 내 생각엔 지금 빨리 옮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일 수 있어. 자 빠르게 지어줘.
맛집 조금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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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들어와. 다 들어오라고. 좀비 시약들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니들 다 뒤졌다. 야, 우리 지금 어? 야, 하급 좀비계 황태자님 오셨다. 어? 황태자님 혼자 있으시면 지금 여기 끝났다 지금. 니들 다 죽었다. 긴장해. 긴장해. 황태자님 오셨다. 어래? 황태자님? 황태자님? 어래? 황태자님의 상태가? 필기골은 기본으로 줍니다. 기본 옵션입니다. 자, 밟았습니다. 바로 이거 기믹 바로 밟아도 되는 거인 거 아까 확인했으니까 미리 밟아둘게요. 멀리서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간부가 좀 왔는데 간부 올 때 충탑 필요 없을 것 같았지? 왜다? 탈탄이 있잖아. 탈탄이 있는데 굳이 그게 필요하겠어? 에너지만 들어가면 돼. 이번 판 시장이 풍차의 타이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 조금만 더 앞으로 가자. 스나 더 앞으로. 조금 라인을 빨리 커버한다라는 느낌. 석조 급류입니다. 야, 이번 판 시장 괜찮은데? 어, 조금만 진짜 그 존버 가능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진짜 괜찮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슬슬 벽을 지어야 될 것 같아. 느낌이 싸해. 싸해. 돌벽이 하나는 올라가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충파는 못 올라가도 관리는 올라가줘야 될 것 같아. 아래 간부들 왜 이렇게 많이 뛰어오는 거야? 시장 아래 집은 왜 띄어져 있냐고요? 이게 구조가 저렇게밖에 안 지어져요. 나는 지어지는 구조 내에서 최대한 지어준 거예요. 앞에다가 돌벽을 조금만 더 올려주면 좋겠는데. 타이탄도 목숨줄이 좀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 돌집 좀 올릴게요. 돌집 올리면은 설리설이 나아질 거고, 주저서 빨리 올라가가지고 타이탄 올라갈 준비합시다. 아니, 타이탄이네. 사직포 올라갈 준비합시다. 스나이퍼도 이제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오고, 타이탄 조금만 뒤로 빼고, 여기 돌... 이런 거 이거 하나 더 올라가고, 아, 밀착. 자, 밀착. 그 다음에 2탄으로 홀컨 해줄 수 있는 준비하고, 좀 더 하이레벨 바꾸고, 스나이퍼도 뽑고, 돌집 올리고, 식량 부족한 거는, 뭐야, 이거 양꾼집 안 줬으니까 양꾼집으로 올라가고. 풍차 부족하니까 더 올라가고. 기름 짓고 있고. 웨이브하고 저 워커하고 겹칠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드네. 자, 타이탄 컨트롤 좀 해주겠습니다. 타이탄 컨트롤 안 해주면은 멸망각이 보일 것 같으니까 타이탄 컨트롤 해줄게요. 지금 웨이브가 겹쳤어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웨이브가 겹쳐가지고. 아래쪽에 베놈 같은 애들 있는 거 빨리 커팅해주고. 베놈 커팅은 타이탄으로 해주는 거야, 알았지? 간부 잡아주고. 이타니 형이 어차피 초비는 다 잡을 거거든? 초비만 다 잡아주면은 나머지는 타이탄이 열심히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가긴 하는데. 자, 타이탄 한 대가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기미가하고 지금 같이 한 겁니다. 이게 타이탄.
그다음에 기름통하고 석재 좀 사가지고 불멸자도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템포를 끌어올릴게요. 이러면 좀 템포가 많이 끌어올려지죠? 이렇게 템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원래. 내가 그 이 게임을 하면서 가장 잘 하고 있다. 내가 이 게임에서 진짜 잘하는 플레이가 뭐냐? 라고 하면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플레이. 이런 플레이를 되게 잘 해주는 편이다, 내가. 딱댐이라고 하죠, 딱댐. 이 타이밍에 이걸로 될지 안 될지 구분하는 거. 저거 근데 진짜 중요하긴 해. 딱댐 구분. 수나 좀 바꿨고, 수나 위로 좀 올리고, 사지포 올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지포랑 올라가고, 팀만기로 아까 봤었어요. 아까 봤었는데, 양 사이드를 난리를 치면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 일단 타워에 좀 들어가고, 일단 수나가 그래도 중앙 타워에는 들어가고 나서 타이탄으로 사이드를 같이 민다라는 느낌으로 갈 거야. 사지포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고. 자, 타이탄 여기다 놔가지고 여기 커버. 그 다음에 돌조 한번 쫙 올려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인컴부터 한번 짜줄게요. 아마 인컴 짜는 게 좀 중요할 거야. 자,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쪽으로 스나이퍼 덮어뽑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발체보다는 사지포. 양 사이드는 발리 지으면서 나갑니다. 저 발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아래는 타이탄으로 열심히 아래 손 빼는 거예요. 웨이브 올 때 좀 여유있게 막으려고. 기름통 올라가야 되고 석재를 좀 사고. 야, 기름 그러면 인컴 8400대 수나도 뽑을 수 있고 수나 좀 더 눌러놓겠습니다. 사이드 발리스타 40% 갈아타야 되는 건 기억하고 있다. 수나 네 마리 있죠. 자, 타워하고 수나하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인컴 쥐어짜면서 같이 아래 하면서 탐망기도 이제 올라갈 수 있고 훈련소 뭐야 불멸자도 올라갈 수 있는데 탐망기보다는 불멸자 먼저 올라갈게요. 내가 봤을 땐 스나이퍼의 화력을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저걸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웨이브가 하피잖아? 하피 막을 준비 좀 할게요. 초비하고 같이 오긴 하는데 하피를 막는 데에는 최고의 공격법이 따로 있잖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하피를 막을 수 있게. 자, 스나이퍼 안쪽으로 이동. 스나 덮었고 불멸자 올릴 준비. 이번에 돈 들어온 불멸자 사이드 스나이퍼 빨리 올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아래는 좀 소음을 많이 빼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 사이드 올라가야 돼. 하피 막는 거는 역시 솔저가 최고지. 솔저 야, 솔저 안 된다 이놈아. 위에서 40포 앞에 돌벽 벽을 좀 더 지어줘야 될 거야. 이 한 줄짜리 벽으로는 조금 버거울 거고 풍차가 좀 부족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지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풍차가 부족하지? 심지어 이번 판 풍차도 제법 준비가 되어 있는데 수나 사이드로 이동. 수나 사이드로 이동. 채웠냐? 캐슬러. 자, 여기 있는 스나이퍼들은 또 여기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이드를 막고 이 위에도 올라가야 된다. 내가 봤을 땐 중앙을 막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위에를 막는 게 힘든 거야. 이 위에를 여기 돌격으로 다 웃겨주고 하피 옵니다. 자, 타이탄 일로 와봐. 거기서 하피 좀 잡아줘. 하피 메인으로 뭉쳐지는 자리는 좀 잡아줘. 그러면 아래에 난리 날 거거든? 아래는 사지포 있으니까 같이 막을 수 있을 거야.
여기 하피 모이는 자리. 하피 모이는 자리 빨리 빼고 그럼 소음 때문에 아래가 먼저 많이 몰릴 겁니다. 아래쪽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타이탄 소음 때문에. 위쪽은 타이탄이 올라가줘야 될 거예요. 자, 중앙 거의 다 끝났죠? 이제 위로 올라가. 위에 도와줘. 돌즈 올리고. 그 다음에 발품 올리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돌즈 다시 올리고 자 탐방기 탐방기 올리고 불멸자도 같이 올리자. 에너지만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위에 괜찮나? 괜찮네? 그러면 사이드부터 빨리 밀자. 사이드부터 밀러 가겠습니다. 사이드 밀러 갑니다. 여기 뒷사진부터 부실게요. 에너지 문제 때문에. 자 풍차 어떻게 할 거야? 풍차 이거 풍차 위에는 30% 맞고 자 안에 있는 초비들부터 정리하면서 여기 라인 빨리 발리스타 올라갑니다. 발리스타하고 타워 이타니형으로 앞에 있는 초비들을 정리했어. 야 이거 야 이거 초비 왜 이렇게 아프냐. 미쳤어? 초비 왜 이래. 뭐, 초비 강화 버전이니? 아닌데 신화가 약속 뭔가? 왜 이렇게 아프냐? 풍차를 더 지을 자리가 필요한데 풍차를 어디다 지어야 돼? 아 머리 아프네. 아 풍차가 여기에 그렇다고 발전소를 지을 수도 없고 여기가 불멸자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다 지으면 불멸자 어디다 지으려고? 어? 불멸자는 어디다 지으려고? 어쩔 수 없군. 발풍으로 간다. 발풍으로 간다. 언젠가는 올라가야 될 발풍이야. 지금부터 올라가도 돼. 자리가 없다면 그렇게 한다. 나무는 모아야 돼. 나무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 자, 위쪽도 여기에서 소음 많이 나겠네. 아래쪽부터 마무리 지읍시다. 그러면 이 초비까지 잡고 나면은 아래쪽 끝났지. 자 위로 올립니다. 사이드부터 정리할게요. 자 신화야 타워 열심히 들어가자.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자 니들 여기 사이드로 가. 야 들어가시지? 들어가시잖아 비비어. 들어가시잖아 비비어 빨리 비비어 비비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지. 신화를 더 발췌. 여기 아래든 위에든 어딘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언태형 뛰어오고 있고요. 자 정리.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정리가 끝나고 나면은 위에가 난리가 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먼저 먹는 땅은 여기 아래가 먼저가 맞겠네요. 위에보다는 위에는 먹어야 될 땅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 일단 여기까지만 해. 자, 다 일단 위로 와봐. 다 위로 와보고 돌집 다시 올라가고. 다음.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 타워에만 들어가봐. 타워에 들어갔지. 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 자, 여기 사지포를 조금 빡빡하게 지어야 될 것 같고. 예, 더 하고 지금 타이탄이 이제 올라와 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23일이면 타이탄 없이 초비를 막을 수 있나? 되나? 되나? 사주포가 있으면 되긴 하는데 타이탄 몇 마리만 있으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없네. 해? 초비가 1500. 나름 초비 숫자는 정직한 것 같은데 초비 1500마리를 이걸로 막는다? 이걸로 막는다? 불멸자도 없는데?
불멸자도 없는데 저거를 백으로 갔나? 그럼 태포가 너무 늦는데? 사지포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지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능률. 능률이라는 게 있는데 아, 밟았고요. 큐빈은 왜 안 오죠? 밟았는데. 모르겠어. 모든 기믹이 전방인가? 그래서 아까 그것도 느리게 온 건가? 그런 거 같은데? 느낌이 그런데? 모든 기믹 전방인데? 그러면 지금 정규 웨이브가 두 배가 돼. 웨이브 복사. 이 친구들로 여기 아래 빨리 밀어주고. 자, 신화 좀 더 뽑아주고. 철을 빨리 더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 테슬라는 빨리 올라가줘야 되고. 농장도 여기 있고. 일단 여기에 밀고 하피나 이런 애들이 좀 뛰어오긴 하는데 저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타이타이 좀 앞으로 가서 어그를 먹어주자. 자. 선아한테 붙으면은 조금 더러울 수 있으니까 타이탄으로 커버해줍니다. 그럼 저기 안에 있는 하피들은 다 뛰어왔을 거예요. 홈 문제는 이제 거의 다 해결 끝났을 거고. 아직 뛰어오고 있는 애들이 있긴 한데 베놈들이야 뭐. 자, 뒤에 있는 애들이 지금 놀고 있거든? 노는 애들 좀 앞으로 밀착해서 홀드라인 잡아가지고 초비가 밀려오기 시작할 타이밍에 위어버거 커버해주면서 여기 빨리 먹어줍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발책 창고가 필요한가? 맵 전체네요. 자, 요런 느낌으로 이쪽 라인 맞고, 앞에 좀 빡빡하긴 한데, 돌연변이 뭐야? 소음 듣고 뛰는 애들인가? 자, 산토가 있어가지고 맞긴 할 듯. 빡시긴 하네요. 확실히 빡시긴 하네요. 그래도, 사지포와 돌연변이 콜라보로 어찌저찌 막는 듯. 9시 돌연변이 뛰는데 괜찮아. 위에 스나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도 막을 만할 거야. 지금 벽 라인도 거의 안 밀려. 여기 뒤에 있는 선아들이 같이 때리는 거라. 자, 금방부터 빨리 먹고요. 그 다음에 기름통을 뭐 빨리 먹는 건 중요한 건 아닌데 통 찾아보려고. 유정과 너무 가깝다고? 자, 위에 뭐 문화의 막자 40%랑 같이 있으니까. 자, 중앙도 깔끔하게 막는 분위기고. 알롱도 올리고. 타이탄이 나오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목재를 좀 빨리 먹긴 해야 될 것 같거든. 목재 먹어주는 거하고 지퍼 먹는 거. 스나이퍼 더 뽑기 시작하고. 돈 많잖아. 자, 스나이퍼 공업이 한 번 가능한데 한 번 해가지고는 사실 스나이퍼 공업이 크게 효과를 보기 힘들거든요. 공격력이 120이라 140이 되는 순간부터가 조금 찌구이거든. 와, 저걸 저기까지 밀고 들어온다고? 어썸하네. 위에는 막는 분위기지. 근데 스나 업그레이드 맵이라 타이탄을 뽑아봤자 유지비 감당하기도 힘들걸? 네, 저는 이 맵은 아마 지금 이 방식이 맞을 거로 봅니다. 일꾼 문제이고. 목재 좀 몰래 먹자. 목재 몰래 먹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아, 베놈아. 아, 베놈 형!
왜 그래요? 또 왜 그래요? 이게 왜 또 위험하다? 앞에 맞는 데는 지금 빼주고 캐자 일로 와봐. 기로? 에너지? 뺏을라? 아래쪽 왔지? 스나이퍼 추가? 추가 스나이퍼 이쪽으로 이동. 자, 중앙은 이렇게 됐고 아래쪽 집터. 자, 여기까지 되면 일단 당장 급한 분은 다 껐거든? 급한 분은 껐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뭐다? 내 생각에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일단 집 1석, 그리고 순화 2속을 빨리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어, 나도 스피드. 나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순화 2속이 먼저일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당연히 순화가 솔저가 좋겠죠. 근데 솔저로 아까 그 위의 난이도를 하기에는 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자, 앞에 초비는 저렇게 막아놓고 아래 집을 밀어봅시다. 뒤에서 놀고 있는 스나이퍼들 아래로 좀 끌어주면서 어택, 끝에 맞는 애들만 뒤로 빼면서 다시 돌려주고. 자, 1선 들어왔으니까 1선 들어온 걸로 목격부터 빨리 먹어주고. 그 다음에 빌소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 이걸로 스나이퍼를 준비해. 자, 6만원으로 스나이퍼 공격력 업그레이드 한번 더 해줍니다. 한 번만 더 해주고 나면은 이제 하피하고 베놈이 한방 공격력 130. 네, 기믹은 전부 다 중앙인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전부 다 중앙인 것 같아요. 이거 맵 전체인가? 맵 전체 아니네요. 그러면 얘를 언제 지어야 되냐? 일손 없어서 안 지어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일단 테슬라를 빨리 지어보자고. 전체를 팔았던 것 같아. 맞아, 돈 주고 샀던 것 같아.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어, 전체 팔았던 것 같아. 얼마였지? 여기 원더 익스체인지 말고 원더 가격 있었는데. 원더스 가격 얼마야? 5만원이네요. 창고도 5만원. 야, 스나 구워받지 말고 5만원으로 저거 먼저 할걸. 5만원을 먼저 써야 되는 거를 잘못 썼네. 어, 돈을 잘못 썼다. 여기는 뭐냐 이거. 하피하고 뮤턴트하고 초비. 하피, 뮤턴트, 초비. 굿모닝 사. 순화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 하피나 뮤턴트 초비 못 좋은데 뮤턴트 같은 애들을 잡아줘야 돼서 발롱 올라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인컴은 만대. 만달이 인컴으로는 지금 행복한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를 빨리 정리를 해주고요. 타이탄을 좀 앞으로 빼서 여기 앞에 있는 자이언트를 끌어당겨가지고 자이언트를 먼저 잡읍시다. 인컴이 많이 아프다고요? 아니에요. 차차 나아집니다. 근데 다음 웨이브가 지금 와가지고 초비의 하피가 뒤에 얹어진 그림이 돼버렸네. 자, 돈은 지금부터 쭉쭉 들어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 거 6만원 모아가지고 빨리 하피, 아니 뭐야, 공업을 한 번 더 하자. 그게 낫겠다. 공업을 빨리 더 하는 게 낫겠다. 자, 시장은 부대지점 다시 해주고. 중앙은 막을 거야. 워낙 타워 라인도 좋고 스나도 잘 들어가 있고. 스나가 안 들어가 있으면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잘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아래 도련변이 뛰었고 자이언트 왔고 좀만 더 뒤에 있는 스나들이 앞으로 밀착.
여기도 타이타이 죽지 않게 조심하면서 계속 밀고 여기 테슬라 자 5만원 빅토리어스 풍차 아 없지? 풍차 쉬어가는 타임인가? 자 순화 친구들 빨리 여기 배치하겠습니다. 사이드 순화를 빨리 배치하고 순화를 덮고 괜찮아 괜찮아. 기믹 올라오는 거 밀리지 마. 지금 밀리지 마. 빨리 중앙 힘 실어줘야 돼. 화면 가운데 모듈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는 뭐냐고요? 글쎄요. 본인 컴퓨터 에러 아닐까요? 내 컴퓨터에는 안 나오는데 그런 거. 본인 컴퓨터 에러이지 않을까. 예, 본인만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모듈 에러 있으신 듯 보시세요. 자, 6만원 업그레이드 한번 스나이퍼 합니다. 자, 그러면 스나 공격력 140. 이것으로 스나이의 모든 이슈는 해결이 되었다. 그리고 스나이퍼 사거리를 업할 것인가? 이동속도. 야 그래도 이동속도지. 아무래도 이동속도지. 아래는 좀 날긴 한데 한판 살려야 될까? 자, 스나 이동 속도 확실히 빠르죠? 다 태다 죽겠는데? 정말. 그 다음에 이제 하피가 살살 녹기 시작하죠. 살살. 돌지 올리고 발롱 아직 남지 않았냐? 기름 하나 나왔네. 발롱이 아직 남았을 텐데. 남아있네. 왜? 아 여기서 또 왕창 갈린 것 같은데 방금? 언티형! 기지개! 기지개 펴라! 언티형 기지개 펴라! 탈탈 죽어요? 찍! 찍! 갔다. 언티 형들이 화가 많이 났네. 자 야 맵이 맵이 좀 갑자기 쉬워진 것 같은데? 맵이 좀 쉬워진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아까 좀 만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방금 전까지 되게 어려운 느낌이었다가 초반만 넘어가니까 별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제작자가 맵이 맵이 별거 없네요. 에이 좀 뭐 어려운 맵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러네. 아 이거 어려운 맵인 줄 알았네. 스플라 그만 좀 떠거라. 아 근데 러쉬러쉬스 그 러쉬러쉬 맵 자체가 후반이 역겨운 게 아니라 초반이 항상 그랬던 기억이 나는 기억이 나. 그런 맵이었던 기억이 나. 자, 5만으로 그 여관도 맵 전체 범위로 바꿔주고요.
다음 자이언트 앞에다가 이제 벽 좀 지어줍시다. 버튼들 좀 닫게. 뭐래? 잠깐만 순아 몰살? 순아 몰살 각인가? 다행히 몰살은 아니었네. 아마 난이도 낮은 거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맵이 난이도에 따라서 그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 아래부터 막아주면서 아래부터 그걸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식량 좀 먹어줍시다. 아래 여기 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역겹네요 좀. 역하네요. 자, 정면을 좀 막아줄까? 수명도 난이도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좀 알려줘. 모르나봐.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잠깐만, 거긴 좀 아닌 것 같아. 위에 어티형이 좀 많다. 와우. 자, 계속해서 일단 밀고 나가주면서. 자, 아이고, 익스체인지가 아닌데 저쪽으로 들어가네. 원더 창고 전체 범위는 왜 없어? 웨어하우스 5만원이라고 써있는데? 뭐냐? 넌 이미 적용이 되어있네? 뭐야? 뭐야? 알고보니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음이란데? 귀하가 모르는 사이에 5만원짜리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로 제공을 이미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서비스가 이미 제공이 되고 있었던 거임. 아, 한 마리씩 던져야 다 안 죽는다. 좋았다. 잘 던졌다. 잘 던졌어. 다음 제일 중요한 걸 먹어야겠죠. 자, 요런 느낌. 여기 아래에서 밀고 위에는 하피가 피가 늘어난 건 아닌데 근데 왜 라인이 밀리지? 라인이 밀린 이유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밀리네. 자, 뒤에 스나 노는 애들 위로 좀 보내줄게요. 위에 자이언트 좀 할게. 기름도 많이 먹긴 한데 사실 기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아래 기믹이 몇 마리인지 거인 때문에 안 나와. 여기 기믹이 나와 표시가 돼 있거든요. 표시가 돼 있는데 자이언트 때문에 기믹을 못 본다. 계열받죠. 아니, 야, 원트를 넣어가지고 기믹을 못 보게 하는 건 뭐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원태형 때문에 안 보이잖아. 형 비켜요. 비켜요 이 돼지야. 스나이퍼 데미지 업그레이드. 40일. 그렇다면 난 이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 가자. 밀착! 어택! 다시 밀착! 어택! 뒤에 있는 자이언트 먼저 잡아. 집 뒤에 있는 자이언트를 잡아 그럼. 집이 부서지기 전에 자이언트를 먼저 죽이면 돼. 그러면 기믹이 나오겠지? 여기 별거 없네요. 그냥 기믹 해도 되겠다. 바로 기믹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밀려 들어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나이퍼가 안으로 쭉 들어가서 여기 라인을 지금부터 좀 같이 막아주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사이드를 같이 좀 커버를 해줘라. 그러면 웨이브가 많이 약해지는데 언태형이 뛰어오고 하지만 스나이퍼가 이미 돌타워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자, 돌을 사가지고 돌타워를 한번 올려줍시다. 돌타워를 한번 싹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나이퍼가 여기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도 약간 좀 더럽긴 합니다. 별로 안 나가고 싶긴 한데 나가자. 그 다음에 목재를 좀 삽니다. 목재를 좀 사서 이 위에를 사거리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 자이언트한테 지금 뚜까 맞고 있는 스나이퍼가 매우 껄끄러울 상황이 줄어들겠죠. 사거리가 길어졌으니까. 오, 이제 좀 최대한 많이 때려주겠죠. 오기 전에 많이 때려야 돼.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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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스나이퍼. 데미지업과 같이 했어. 공속업은 써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잘못 오표기인 것 같아요. 없어요. 써있기만 하고 없어. 자, 여기 자이언트들 근데 너무 역한데? 스나이퍼 들어갔다 다 죽는데? 야, 여기 무슨 스나이퍼 공장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하지만 스나이퍼가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스나이퍼는 안전합니다. 아시죠? 위로 위로. 야, 스나이퍼 공격을 한 번 더. 이러면 자이언트한테 좀 더 자유롭겠지? 타워작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쪼끄텐 자이언트 이렇게 때려줄래? 지금 급한 건 타워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더 뿜어낼 수 있는 그 수준의 그거일 것 같은데? 여섯 쪽도 역겹긴 하죠? 역겹지만 금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라인에 있는 애들은 다 정리가 끝났죠? 정리가 끝났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때? 지나가면서 죽을 거고. 자, 스나는 다 이쪽으로 이동. 이제 일손 문제 있거든? 일손 문제? 일손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보자. 그리고 돈 있을 때 미리미리 올라간다. 자, 집을 더 지어야 되는데 집 더. 일단은 뭐 여기까지만 올려놓고 당장 급한 집터는 넘긴다고 치고. 왜냐면 저 테슬라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일손이 있어야 되니까. 도련변이하고 자이언트들이 오네요. 도련변이 자이언트가 와도 뭐 딱히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팔뚝 푸시면은 또 나아지겠지. 자, 위로 올라가자. 쭉 올라가서 여기 안에부터 정리하자. 사거리 풀업해도 타워장이 필요하냐고요? 있으면 좋긴 하죠. 뭐가 됐던 타워는 있으면은 그 앞에 애들이 오기 전에 뒤에 애들이 사거리로 먼저 더 빨리 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스스스스스. 얘네들은 여기 위에 밀고 테슬라 올려주고 철하고 석재 먹어주고 목재를 더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먹어줄 준비를 해주고 이쪽에 스나이퍼를 더 뽑기 전에 위에 빨리 정리하고. 인컴이 22,000. 집터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웨이브가 41웨이브치고는 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메일을 만드는 제작자가요. 그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외국형 혹시 한국어를 듣게 된다면 잘 듣고 나중에 판단해. 형, 맨 만든 센스가 없다. 형, 맨 만든 센스가 좀 별로야. 초반에 초비만 많이 넣는다고 맵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야. 후반부의 웨이브나 강화 수준에 따라서 그 좀 좀비들 피통도 늘어나고 그래야 난이도가 올라가지. 좀비 피통은 그대로인데 나만 세지면 당연히 후반으로 갈수록 러프해지는 게 정상 아니겠니? 그건 제작자라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 형, 난 피드백 줬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그 맵 만드는 거 접지 말고 힘 내세요. 제작자가 고진감래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너 이 게임에 고진감래를 좋아하는 제작자가 아직 살아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게임에 아직도 고진감래라는 걸 좋아하는 제작자가 남아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걸까? 그런가? 그렇게 됐으면 형, 그렇게 됐어도 노잼인 건 사실이야. 갑자기 너무 러프해져 버렸잖아 형. 애들도 강해져야지. 나만 강해지면 어떡해. 어? 많이 오네. 돈이 없다. 여기도 먹어버릴까? 여기도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얼마 남았는데? 야, 초비하고 하피야 여기가? 여기까지 진출하는데 40일까지 와야 되는데 이제 초비 하피가 온다고? 내가 봤을 때는 제작자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작자의 기본 이제 본인 실력? 본인 실력이 이제 그만큼을 못 따라와 주니까 게임의 난이도 스펙이 어려운 거를 조금 그 잘 조절을 못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자, 나무로 사거리하고 공격력을 좀 사서 순화를 더 스펙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미는 게 더 쉬워지겠죠. 공격력 210입니다. 210까지 왔고요. 자, 목재를 좀 이제 캐볼까요? 나무? 일손이 또 없네. 지금 중앙에 오는 건 자이언트가 아닌 초비고 지금 너무 쉽게 죽으니까 저게 자이언트야 초비야 이러는 거죠. 하지만 자이언트다. 자, 부정한 일손 좀 세우고 있습니다. 식량도 많이 남는 거. 자, 힘을 한번 빕죠. 이제 슬슬 언트가 주먹질하기 전에 죽는 타이밍이 올 건데. 이제 슬슬 언트 주먹질 못하고 가는 타이밍 오지 않냐? 에너지 문제 빨리 개선합시다. 에너지 문제. 자, 일선 들어오면서 살림 살이 나아지겠지. 자, 목재는 계속 더 많이 캐. 풍착? 에너지 문제? 아, 발풍 올라왔습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 끝. 가자. 중앙은 뭐 힘도 못 쓰고요. 자, 에너지 이제 올라오겠죠?
야, 목재는 근데 진짜 낭낭하게 준다. 이분의 특징인가? 목재를 되게 낭낭하게 주네. 에너지 4000. 자, 에너지 4000이니까 에너지 씁시다. 이제 써야지. 에너지 안 쓸 거야? 씁니다. 자, 집을 왜 그렇게 지어요, 형? 집을 더 지을 수 있을 텐데. 야, 이쯤 되면은 그 몇 개 더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래요. 대충 해도 됩니다. 자, 시장 부대 지정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집도 올라가고, 자, 돌집 계속 올라가주고, 여기 테슬라 올라가고, 안쪽 테슬라 올라가고, 목재 더 먹어주고요. 농장이 이 목재를 부시고 나서 여기에 230으로 두 개가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걸 거고, 그럼 목재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걸 거고, 에너지도 중간에 한 번 더 지어주고, 불연변이가 오네, 이제. 근데 왔다 가는 것 같은데? 자이언트 돌연변이 이제 오네요. 기믹 넘었나? 슬슬 너무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 올 것 같긴 한데. 자, 방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스나이퍼들은 다 아래쪽 타워작을 하러 가겠습니다. 식량 더 지어주고. 인컴이 근데 지금 이미 3만 수준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뭐 사실 인컴 들어오는 걸로 쓰나 엄만 해줘도 거의 자이언트나 좀비들이 오다가 왔다가 이러면서 들어눕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면 이제 자이언트가 날 피해야 되는데 내가 트럭이야. 언티야, 네가 날 피해야 된다. 내가 트럭이다. 아마 추천 맵들이 다 중국 맵들이 많아가지고 렉이 심하게 걸려. 자, 전부 다 돌타워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스나이퍼 업그레이드에 데미지 10 한 번 더. 있는 돈으로 스나이퍼 바꿔가지고. 여기 안쪽으로 무빙 치다가 어때? 무빙 치다 어때? 이렇게 해줘야 더 덜 죽는다. 뒤에서 노는 애들 때문에. 자, 여기 기믹 받고. 여기 기믹은 뭐야? 아직 멀었네. 아직도 한창 멀었네. 자, 식량이 좀 많이 남죠? 이제 집을 이런데 사이사이에도 막 지어줘야 될 것 같지? 식량이 많고 일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집을 이런데 사이사이에 막 짓겠습니다. 그냥 일손 충당을 위해서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집을 자꾸 띄엄띄엄 지으시나요? 그래도 나름 중앙에 좀비가 많이 와가지고 렉 걸리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 뭐 일손 시장도 좋긴 한데 원 시장이 나온 들 다 쫓아냈을까? 자, 초반에 비해서 되게 후반으로 갈수록 좀 러프한 맵이긴 하네. 자, 터에 들어가 빨리. 쭉쭉 들어가,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쭉쭉 순아 이속 찍으니까 확실히 좋긴 하다. 어우 이속 너무 좋아. 불타오르 받고 야 지금부터 오는 순아를 다시 타오르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제 기믹 발동해도 여기 지나가다가 다 죽지 않을까. 예 업그레이드 범위는 전기 범위는 없더라고요. 아 이게 요령이 있어. 요령이 있어. 오케이 요령. 엄살이 심하다고요? 이해해 줍시다.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스나이퍼가 원래 그래. 엄살도 피우고 그러는 거지. 야 이때 아니면 언제 엄살 피우냐? 이럴 때 엄살 피우는 거지. 어서오세요. 위에 전면 전쟁해? 밀어. 밀어. 야 네가 이겨. 전면 전해. 대합일 임무인데 유즘에 바르면 900% 깨고 와야 되냐고요? 아니요. 유즘에 있는 그대로 즐기시면 됩니다. 그 스타크래프트도 뭐 프로게이머 수준이 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유즘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유즘앱이 간단하고 더 쉬워서 더 할만할 수도 있고요. 빨모 같은 느낌의 웹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편히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너만의 게임을 즐겨! 일반 서바이벌 맵은 해보는 게 좋긴 한데 요즘엔 먼저 해봐도 괜찮아요. 단지 그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요즘 앱을 먼저 하시게 되면은 그 쉽게 본인의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긴 해요. 좀 쉽게 본인의 한계에 부딪히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피로로 하는 템포나 요구로 하는 실력이나 이런 게 조금 기준치가 높아가지고 하다가 우라통이 터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자 이거 앞으로 한번 쭉 움직였다가 라인 잡아주고 나서 어때? 좋아요. 일부 스나이퍼들은 위에 정리. 테슬라 타고 들어간다. 자 쭉쭉 타고 들어간다. 자 이 친구들은 무빙 쳐서 아래로 어때? 이만큼은 위로. 나도 알아요 거기 안 들어간 거.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알고 있다. 집이 워낙 많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그렇고 집에다가 여러 개를 너무 많이 겹쳐놔가지고 자 봐봐 여기 지나오다가 여기서 몰살당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여기서부터 몰살당하는 그림이다. 거의 내 웨이브 라인까지 못 올 거다라는 생각인데 오네? 오네? 의외네? 아예 나는 진입도 못할 줄 알았는데. 데미지 두 번에 사거리 한 번 더. 그러면 스나이퍼 사거리가 이제 12. 야 12면은 와 이거 스나이퍼가 진짜 스나이퍼인데? 저거 바닥에 있는 것도 안 먹은다고 불편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형 바닥에 있는 식량 왜 안 먹어줘? 불편해! 먹어줘! 라는 가능성이 있으니 먹어주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해해야지. 너그러운 내가 이해해줘야지. 자 여기에 돌타워 더 올라가주고 테슬라 좀 더 위로 올려주고는 테슬라가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앞쪽으로 올라가주면은 위쪽 공간에 벽줄 공간까지 나오고 아주 좋구만. 귀신 때문에 그래요. 귀신 때문에
너도 나이 들어봐. 나이 들어봐. 나이 들고 아프면 기침하면 저런 소리 나. 안 날 것 같죠? 납니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럴 수 있어. 형, 신체 나이가 제가 더 늙어서 그래요. 비대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요? 신체 나이가 제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오고 있죠? 최고의 그... 이 방어법 신체 나이. 신체 나이를 얘기하면은 갑자기 숙연해진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며칠이 끝이냐고요? 70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거의 지금 끝물일 거예요. 지금 조금 서두르긴 해야 됩니다. 조금 서두르긴 해야 돼. 아래쪽에 스나이퍼 다 채워졌니? 자, 여기 라인은 근데 스나가 워낙 배치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전혀 긴장이 안 된다고요? 아니, 야 지금 엄청 긴박하잖아. 야 지금 맵 정리하는 거 15일밖에 안 남았어. 야 이렇게 다급한데 지금 긴박하지가 않다고? 엄청 다급한데? 야 제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야, 빨리 해야 돼. 와. 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안 다급하긴 하다. 좀 그래.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 좀 그래. 좀 그렇네요. 오다가 다 죽는 그림이네요. 언트야 피곤해? 많이 피곤해?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언트가? 사실 언트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그 중국 똥맵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중국 똥맵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국 똥맵들이 진짜 저릿저릿한 맛을 자랑하긴 하지만 가끔씩 되게 알차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맵들도 많아. 솔직히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좀 알찬 구성으로 잘 되어 있는 맵들도 많다니까. 이런 맵들은 이제 조금 강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러프해지는 맛이 있는데 오히려 중국 맵들이 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참 맛이 조화로운 느낌일 때도 있고 단지 이제 약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상하다. 저 사람이 먹방으로 먹을 땐 되게 맛있어 보였는데 내가 먹으니까 왜 이렇게 음식이 상했지? 상한 냄새 나는데? 쉰내 나는데? 약간 그런 느낌? 저 사람이 먹을 때 분명히 맛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먹어봤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졸라 맛없다. 그냥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는 걸로 만족을 했어야 했다. 이렇게 맛이 없는 줄 몰랐다. 내 취향에 안 맞는 맛인가 보다. 이런 느낌. 네이버 조기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아닙니다. 자, 공격 업그레이드 마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스나이퍼 공격력이 지금 340. 오, 자이언트 기절 초풍하겠는데? 언티형 피가 근데 그래도 많이네. 우리 언티형은 강해지지 않는 거야? 계속 이 상태야? 우리 언티형 이렇게 약한 형 아닌데 왜 이렇게 약해졌냐? 여기다 스나를 배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도 모르겠네. 지금 웨이브가 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 와중에. 중요한 건 지금 웨이브가 오고 있다는 거야. 웨이브가 아니라 기믹이. 기믹이 오고 있는데도 저 정도 수준인 거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보니까 앞으로도 오는 웨이브들을 생각하더라도 무난하게 막아지는 그림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자, 스나이퍼의 죽음을 조금만 막아줍시다. 앞에다 병을 좀 지어줘도 스나이퍼의 죽음. 저 건너있는 형들은 공격을 못한다고요? 아, 다리가 지금 여기 뭐? 여기 애들이 공격 못한다는 그 얘기인거지?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좀 많은 것 같은데? 어? 잠깐만, 빨리 배치해봐. 좀 여기 많은데, 김이? 순아, 빨리 배치해봐, 여기. 나 미드 오픈인데? 야, 나 미드 오픈이고 미드에 스나 많이 없는데? 괜찮나? 괜찮나? 맞겠지? 에이, 설마. 맞겠지. 오, 제법인데. 그, 여러분, 저, 미드 오픈하겠습니다. 저, 미드 오픈이요. 약간 좀, 그, 시시해. 미드 오픈이요. 아, 미드 오픈이네, 타워는 지음. 사이드 타워는 짓겠지만, 미드의 벽은 없애겠습니다. 야, 치워. 오픈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테슬라들 부셔야 돼. 이 테슬라들 때문에 그 스나이퍼가 못 들어가. 야, 맵 전체 테슬라 없냐? 맵 전체 테슬라 줘. 없나? 아, 파는 거 아닐까? 짠? 응, 아니야. 짠? 응, 아니야. 안 팔아. 야, 나도 줘도 안 가져. 어래? 어, 잠깐만, 이제 불이 이렇게 꺼지는 건 좀 아닌데. 그거 아닌 듯. 어, 불이 좀 그렇게 꺼지는 건 좀 별론 것 같아요. 아래 불 다 꺼졌는데요. 어래? 이건 좀 아닌 듯. 자, 타워에 호라라라라라락 들어가주고요. 호라라라라라락. 60일, 10일 남았나? 10일 남은 듯. 야, 다 일로와, 빨리. 아래 밀어. 잘 모르겠고, 빨리 여기다 밀어. 반반 밀어, 반반. 반반 밀어. 밀어. 왼쪽, 오른쪽 밀어. 야, 여기 왜 불 다 꺼졌는데 불이 안 들어오냐? 여기다 지금 불 들어오나? 야, 정전이면 빨리 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정전이야?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밑줄 그어두세요. 자, 중요한 부분 밑줄 그어두세요. 뭐가 중요한 거죠, 선생님? 그 미드 오픈은 했지만 그래도 테슬라 범위는 줄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미드를 오픈했다고 한들 테슬라는 지어줄 거예요. 왜냐? 그냥 짓는 거예요. 아이, 그냥 짓는 거야, 그냥. 뭐 쫄아서가 아니라 그냥 짓는 거라고, 그냥. 아, 뭐 그냥 지을 수도 있잖아. 그냥 지은 거야, 그냥. 쫄아서 아님. 진짜 그냥 지었음. 번개첨탑 전맵 테슬라 안 들려요. 이런 거 한번 지어볼까? 혹시 있을 수도 있어. 번개첨탑 전맵 테슬라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일단 지어봄. 자,
여기 기믹은 얼마나 되나? 여기 1500 자이언트? 야, 좀 많긴 하다. 1500 자이언트면 적은 양은 아닌데? 1500 자이언트? 벌써부터 1500 자이언트를 막을 수 있을 만한 화력이 내가 지금 나오나? 나오나? 밟아버렸는데? 막아치나? 내가 막아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막아치나? 아래가 얇아지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막아치나? 막아치나? 라인이 얇아지는 건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건가? 오고 있나? 얇아지나? 일단 넣어봐. 내가 이길 듯. 아, 아무튼 내가 이길 듯. 아, 못 오네요. 아, 야, 실망했어. 나 자이언트한테 실망했다. 그렇게 약하게 안 컸는데, 아, 그렇게 약하게 안 키웠는데 실망했다. 실몽이야. 미드는 오픈했지만 정글러의 괜히 끝이 없네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런 거 아닌 거? 그거 아닙니다. 자, 이제 곧 막이네요. 빨리 마개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스나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줘야겠죠. 이거 숨도 못 쉴 것 같습니다. 청탑은 언제 짓냐고요? 지금 짓습니다. 전맥 테슬라 아니네요. 아니네요. 대치 홀드 헐. 야, 그래도 제법 스나가 배치가 되니까 버티는 것 같긴 해. 원더 업그레이드? 원더스 없어. 없어. 야, 진짜 내가 이거 안 해주려고 했는데 판다. 석유 다 판다. 수나 업글 다 했냐고요? 아니요. 그, 야, 너 손오공이랑 그거 못 봤어? 드래곤볼 보면은 어떻게 싸워? 어? 드래곤볼 보면 어떻게 싸우냐고. 애들이 처음부터 변신해 안 해. 처음부터 전력을 내면은 반칙이잖아. 그래가지고 저 지금 전력 안 냈습니다. 변신 안 합니다. 변신 안 하고 싸워요. 변신하면 너무 비겁하니까. 흰색 오공이 나왔다고요? 흰색 오공은 뭐야? 뭐야? 야, 뭐 파란색 나왔었잖아. 파란색 이후가 또 있는 거야? 파란색이 끝이 아니었어? 무의식의 극이? 그래서 보기 봤던 것 같은데. 보라색 베지터는 또 뭐야? 색깔 놀이 아니? 요즘 유행이야 그게? 아, 요즘 트렌드인 거지? 내가 유행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 아니 뭐 내가 유행을 못 따라가는 거면 내가 이해해야지. 아니야, 유행을 못 따라간 건데. 골든 프리저는 봤어 나도. 눈깔 대전은 또 뭐예요? 눈깔 대전?
똑같은 저 또 뭐냐? 나루토 아. 야 근데 하나 되게 열받는다 그러면 어? 야 이거 완전 그 차별 아니야? 차별? 차별이네 생각해보니까. 와 드래곤볼 완전 차별 만화였네. 어? 야 생각을 해봐. 크리링은 머리카락 없는데 색깔놀이 하면 그럼 어떡하냐? 상대적 박탈감 어떡할거야? 솔직히 이거 상대적 박탈감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크리링은 머리카락 없는데? 크리링 머리가 있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크리링이 머리카락 있다니. 그게 또 무슨 소리냐고. 결혼하고 머리카락이 생겼다고요? 맞아. 크리링 머리카락 자랐던 것 같긴 해. 어우. 그러면 그러면 피콜로는? 피콜로는? 피콜로는 머리카락 아 외계인이라서 없는 거야? 베이비시터. 베이비시터는 또 뭐야? 베이비시터는 우주 최강 베이비시터? 시장 많은데 네 개로만? 시장 네 개가 전부인데요? 네 개가 전부예요. 이걸로 팔면 되나? 이게 빠르다. 이거 언제 팔고 있냐? 이게 빠른데. 이게 더 빠르네. 빨리 파는 방법이 있네. 좋다. 아니 피콜로 아저씨 아직도 손오반 베이비시터 중이야? 오반이 결혼하기 전 아니냐? 오반이 결혼할 때 되지 않았어?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도 하냐? 크리링? 크리링 열심히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 그 드래곤볼에서 제일 성공한 건 크리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몇 번 해봤어요. 어? 야, 결국 제일 성공한 건 크리링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 그래 원더 강화요? 여관하고 빅토리어스밖에 없더라고요. 뭐냐 방금 스나이퍼 방금 튕겨 날아가지 않았냐? 그래 야 그리고 크리링 우리가 맨날 그렇게 놀리지만 사실 크리링은 엄청나다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날아다녀. 오반이요? 오반은 그 쫄쫄이 있고 뭐 히어로 놀이 할 때부터 걔는 글러먹었어. 걔 그 뭐 이상한 거 있고 그냥 그 뭐 이상한 자세 하면서 그 하늘 날아다닐 때 나는 그 친구는 글러먹었다고 생각했어. 이거요? 이거 약간 그 먹이? 먹이? 여기 안 떨어지려고 달려있는 신하? 자 이제 불쌍하지 않아 줬다. 됐지? 안 불쌍하지? 얘도? 이제 안 불쌍하지? 안 불쌍해졌습니다. 야 근데 이걸 애들이 밀고 들어올 수나 있는 거야? 뭐 숨은 쉴 수 있는 거냐 이거?
지금 수다 공룡님 몇이야? 835인데? 835인데 지금 좀비들이 여기서 들어올 거고요. 오, 좀 밀고 들어오나? 오, 좀 밀고 들어오나? 오, 좀 밀고 들어오나? 오, 야,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오, 야, 저 녀석 피 많이 제대로인데? 끝이야? 끝이야? 마계 업글 초기화요? 아, 감사합니다. 캠이 좀 그 뭐야? 4HD라고 하잖아. 캠을 4HD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생겨 보입니다. 얼굴에 홍조까지 다 보이거든요. 예. 잘 보여, 캠이. 뭐야, 끝났어? 어떻게 된 거야? 심지어 그 와중에 업그레이드 아직 남았어? 945네. 저 약간 그 저 약간 그 뭐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하더라? 약간 좀 그 컴플렉스. 저 콧구멍 크게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그 콧구멍 가지고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저 콧구멍 큰 거 컴플렉스입니다. 저기 500원 동전 들어가거든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컴플렉스입니다. 어려서부터 저 콧구멍으로 500원짜리가 자주 들어왔다 나갔다 해그래가지고요. 코는 원래 큽니다. 5만원 끼우고 전하면? 하지마. 전기 코드 연결하지마. 이걸 팔아. 손 없다. 자, 스나이퍼 업그레이드.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 공격 몇이니? 공격력 985. 1000만 넘겨보자, 1000. 3일 동안 뭐하냐? 뭐야 이게? 글씨가 안 써지잖아. 시장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근데 타이탄 어디 갔냐고요?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 삼시장으로 받은 타이탄이 그렇게 됐다.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다 지었다. 이제 불편한 거 없지? 안 지은 거 없다. 안 불편하지 않아도? 여기 빈 공간도 채워줄게. 자, 다 채워. 열심히 채워. 이거 중국 맵 아님. 이거 미국 맵임, 미국 맵. 미국형이야.
미국형이라서 조금 순한가 봐. 낭만이 뜨고 또 뭔가. 야, 낭만이라고 하기엔 아까 초반에 초비 때문에 너무 역해하지 않았니 니들? 어? 야, 니들 초반에 초비 너무 역하다고 아우 뭐 똥맛 이랬잖아.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다고? 기억이 안 나? 그게 맞긴 하지. 원래 사람은 기억을 잃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뇌에다가 다 그걸 기억하고 다니면은 죽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 그거 아세요? 제가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도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래요. 있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있었어. 아, 있었다고.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날 뿐이야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울지 마. 울지 마. 더 열받으니까. I need to kill something. Who do you want me to punish? Roya. So many targets got about it. 스타킹이 뭐죠? 전 그런 기억이 없는데. 혼돈을 하게 망가함. 자, 막입니다. 잘만 하면 광안리에서 검세발이 열대없이 노려볼 수도 있다고? 웃기지마. 절대로 광안리에서는 안해. 네, 마지막 웨이브입니다. 싫어. 뭐야? 뭐야? 스나이퍼. 야, 스나이퍼 업그레이드 끝났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없다. 다 했다. 공격력 1015. 공격력 1015 스나이퍼다. 형형 광안리 버스팀 노래 신청용 처녀의 도망. 싫어. 간다. 간다. 왔다. 뭐지? 완전 긴장된다, 그치? 아, 긴장돼. 아, 입구 오픈해가지고 뚫릴까봐 긴장된다. 아, 우와. 아, 긴장돼. 아까보다 더 못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무 긴장되는데? 베놈한테 죽었어. 베놈이 침 뱉는다. 이거 맨발이지 마지막 웨이브? 마지막 웨이브 3500, 3500이네요. 3500이 3500인데 이게 자이언트하고 돌연변이나 이런 애들이 스펙이 하나도 변화 없이 기본 스펙이라 나는 나는 공격력이 1000인데 좀 거시기 하세요. 쉽다. 약간 좀 요즘 매운 것만 먹어서인지 싱겁다. 우린 이걸 싱겁다고 하기로 했어요. 싱거워. 아까 요즘에 민문한다는 사람 어디 갔냐?
유즈맵으로 입문해도 되나요? 물어본 사람. 야 이거 입문해 이거.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입문하자. 응? 아니야 초반에 좀 짰어. 아니야 먹어봐 일단. 이거 입문하자. 이걸로 시작해. 초비의 벽을 넘냐고?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지. 내가 거기까지 생각해줄 순 없잖아. 야 나는 음식을 그 친구의 입에다 넣어주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지. 그걸 먹고 그 친구가 토를 하거나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에 걸리는 건 그 친구의 몸이 알려줄 겁니다. 20일까지 집터 먹어도 널널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더 천천히 먹어도 널널할 듯. 집터를 한 30일을 먹어도 될 듯. 그래도 중앙 타오작 하면 깰 듯. 어, 자이언트 벌써 끝났어? 이제 돌연변이 타임이네. 근데 돌연변이 몇 방이 죽는 거야? 네, 다섯 방? 다섯 방 맞으면 죽네. 따다다. 따따따. 따따다. 아, 근데 내가 지금 캠을 안 켜고 있잖아. 캠이 고장나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내가 캠을 안 켠 적이 없었잖아요. 거의 내가 2년 동안 캠을 안 켠 날이 단 하루도 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캠을 안 켜고 방송을 며칠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인데, 캠을 안 켜니까 왜 그 몇몇 스트리머분들이 캠을 켰다 안 켰다 하는지 알 것 같긴 해. 안 켜니까, 좀 방송할 때 편한 부분은 있네, 솔직히. 복장 신경 안 써도 되고, 좀 편히 배 긁으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긴 하다. 야, 콧구멍 사이즈 아까 얘기했잖아. 코 팔려면은 나 숟가락 가져와야 돼. 자, 그래서 러시러시 사탄이었고요. 생각보다 무난한 맵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즐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겠습니다. GG. 빠이빠이.